아, 재재. 너 아직도 내 반모 안 받을 거냐? 저는 끌리는 분만 반모를 받았어요. 그럼 끌리게 해줄게. 나랑 사귀자. 어이, 사겨라! 사겨라! 어우, 이른 아침에 이게 무슨 일이야? 요새 영규 씨도 폐지됐는데. 안녕, 얘들아. 공세현생 제재야. 오늘은 Z세대 놀이문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 기대해도 좋아? 이 놀이문화를 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 얘들아. 누군 줄 알아? 놀라지 마. 얘들아, 나와봐! 제제! 요, 제제! 잠깐만, 이름이 잠깐 니찬우미. 맞아. 이지연? 맞아. 나 공사년생 제제. 그러면 우리보다 6살이 어리니까. 6살? 야, 많이 많이 먹었네. 꾸른 거야? 뭐 교복을 왜 꾸는 거야? 18살? 아, 나 18, 나 고2, 고2. 아, 진짜. 좋아, 자, 그럼 안에 들어가면 우리한테 이 Z세대 문화를 알려줄 친구가 있대. 일단 들어가 보자. 두둥. 어, 얘들아. 아, 진짜 이렇게 좋은 공간이 있을 줄 몰랐지, 뭐야. 아, 그러게. 마치 누가 대관해 놓은 것처럼. 그러니까. 차라도 한잔 마시면서. 차 좋아해? 약간 할배 같다? 네, 약간 감성이 올드해. 아니, 내가 듣기로는 우리 주연이가 아기 정태성이라고 들었어. 정태성이 누구죠? 인소 남주재질. 아, 인소. 늑대 유혹의 정태성. 갱동원 선배님. 아, 갱동원 선배님. 이름은 몰랐어. 명대사도 있어. 우리 태성이가 저런 대사를 했더라고. 최대한 오글거리게 한번 해볼게. 누나, 다음 생에서는 우리 누나만 하지 마라. 다음 생에서는 혜성아 하지 말고 자기야 해야 돼. 약속. 아, 이렇게. 야, 정태성이네. 아기 정태성. 야. 약속. 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창민이는 큐라고 하던데. 맞아.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있어. 뭐야. 바로 간장게장 씨를 보고 우는. 아, 맞아. 꽃게가 간장 쪽에 반쯤 몸을 담그고 엎드려 있다. 왜 슬프지? 꽃게 던질 때 가만히 알들에게 말했으리라. 저녁에 이거 너무 간장게도 먹지 마요. 나는 여기서 슬픈 포인트가 뭐냐? 벌써 눈물 날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왜? 마지막에 알뜰한테 딱 이제 잘 시간이라고 오, 받아들였다는 거에 너무 속상한 거야. 근데 그 시인이 큐야 이거 알았니? 이 시를 읽고 나서부터 그렇게 좋아한다던 간장게장을 먹을 수 없었다는 독자들을 가끔 만난다. 내 시에 걸려든 것. 나는 여전히 잘 먹는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요즘 애들은 이제 간장게장 안 와? 아니, 당연하지, 간장게장! 아, 간장게장 약간 물 때만 먹는 줄 알았거든. 공룡이야, 뭐야, 간장게장이. 지금 철이지, 철. 아, 그렇구나.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 지금 뭔가 다 올드하게 느껴져. 맞아. 우리 진짜 Z세대라는 거 잊지 마, 얘들아. 맞아, Z세대지나. 그러니까 이때? 우리 08년생 이 친구를 한번 불러봐야겠지?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다 같이 로샤야 하고 불러볼게. 로샤야! 어서 들어와! 안녕! 08년생이라고? 어. 자기 소개 좀 부탁할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로샤라고 해. 애기 같은데? 아니야, 그게 무슨 소리야. 불과 4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아, 그렇지. 왔다. 우리 로샤가 그 유튜브를 한다 들었어. 바로 모버실. 모버실? 맞아. 일단 그 영상을 한번 우리 친구들 봐야 될 것 같아. 실습? 안녕하세요. 실시간 킨 장미같이 이쁜 로샤입니다. 인사말 바꿔봤어요. 라이브 방송하는 거구나. 추측해봐, 이거 뭐 같아? 그 SNS 라이브? 그냥 라이브 하면서 소통하는 거 아닌가? 라이브 소통? 그냥 이거 뭐 이렇게 주물딱거리면서. 어? 뭐야 저게 대체? 설명 좀 해줘. 모버실은 모든 버전 실시간의 줄임말인데 내가 실시간을 진짜로 킨다고 생각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거야. 미안한데 혼자 대본 혹시 써왔어? 모버실은 모든 분들 실시간 줄임말인데 되게 야무지다. 야무져. 자세히 설명 좀 해줘. 무슨 말이야? 슬라임을 바탕으로 하고 실제 실시간을 킨 것처럼 막 실시간 옆에 채팅이 막 올라오잖아.
진짜 실시간에서 일어나는 일을 상상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거야. 근데 왜 실시간인 척을 해요? 너 왜 반모 안 해? 아, 왜 실시간인 척을 해? 어, 그냥 그게 하나의 컨텐츠니까? 어, 뭔가 되게 멋있어. 감독님은 스티븐 스필버그 같지 않았어? 어, 진짜 맞아. 방송국에서 일하시는 분 같아. 방금 우리가 아무 말도 없어. 스필버그에 지금 여러 버전을 다 모든 거를 모아서 모든 버전 실시간이라고 한다는 거지? 어, 맞아. 모든 버전 실시간. 그치? 좀 이해가 갔어, 얘들아? 아니.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 버전이라는 게 무슨 버전을 말하는지. 그러니까 컨셉을 하나씩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주제가 버전인 거야, 버전. 스토리 주제인 거야. 뭐 유연 나라에서 뻔뻔 나라로 간 버전. 맞아. 어? 유연 나라에서 뻔뻔 나라. 뭐 뻔뻔 나라로. 뻔뻔 나라? 너 그런 생각 했잖아 어릴 때. 어릴 때 내가 만약에 엄청 고무줄같이 고무고무한 나라에 살다가 굳어버리는 나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그냥 그대로 구현하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배경이 슬라임인 거잖아. 그치 그치. 아 좋아 좋아. 어때 이해가 좀 가? 약간 그 상황은 근데 너가 스스로 만든 거야? 어 스스로 머리로 생각해서. 오, 우와, 우와. 스토리 구상을 하는 거지. 아, 대본을 쓰는 거구나. 어. 근데 전혀 그 주제가 다르잖아. 뭐 액체 괴물을 만지고 있는데. 어, 그치. 소설은 또 따로 나오고. 어. 전혀 주제가 다르고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 벽 같은 거 같아. 내가 생각. 그치? 그러니까 배경인 맞아, 거지. 배경, 배경. 그냥 액체 괴물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바탕을 액계로 하고. 편집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랑 이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지. 일단 난 액괴를 하는 거고 그건 그거고. 이제 이해가 왔어. 재밌는 소설 있지 않아요? 아 근데 이게 잠깐 제목을 왜? 약간 부끄럽나 보다. 왜? 부끄럽나 봐. 이게 약간 너무 미완성 소설이어가지고. 괜찮아. 습작이라고 할게. 어 제목이 약간 불분명한데. 아이리스 세계에서 너의 꿈을 가지며? 뭐야 되게 멋있어 보여 지금. 감동 받았어. 뭐 가사 같아 진짜. 무슨 내 그건 무슨 내용인데? 궁금해지는데? 잠을 자잖아. 어. 그러면 꿈을 꿔. 어. 근데 이제 아이리스 대원들은 어. 잘 때 꿈을 안 꾸고 어? 그냥 아이리스 세계로 입장해서 사람들의 꿈을 관리해. 어머, 아이 소름 돋아. 그래서 한 학생이 아이리스 세계와 실제 세계를 번갈아 가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이야기야. 수연아 아기 정태서. 어. 주인공 하고 싶지 않아? 주연이는 약간 악역? 아 약간 빌런. 악역 좋아. 주연이는 약간 악역. 빌런이 굉장히 멋있지. 근데 거기서 무슨 악역이 무슨 역할을 하지? 어 약간 친구 사이 이간질하는 거. 멋있는 악역이 아니야? 제가 너 그냥 점생이네. 제가 너 욕하던데? 얌생이 그냥 관심 배척. 좋아. 어, 악역 좋아. Q는 약간 반 내에서 정보를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 어, 되게 스마트한 애네 나는. 약간 앞잡이 같은 느낌. 안문경 얘들아 들었어? 대박. 이거. 나는. 그냥 약간 반 분위기를 살려주는. 아 깔깔이. 감초. 우리한테 주인공 역할 안 하나? 하나도 안 주고. 아 내가 주인공 아니었어? 아니야 너는 안문경 역할이야. 근데 뭔가 잘 어울려. 너 캐스팅 되게 잘했다. 그럼 로샤가 주인공인 거야? 내가 주인공. 자기 자신 주인공이었구나. 그럼 제작 감독 극본을 자기가 다 하는데 자기가 주인공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근데 이거 하면은 나중에 진짜 국어나 이런 거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니까. 그치? 어 국어를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잘 모르겠네. 귀엽다. 아니 근데 대본 써온 것 같지 않아? 저. 아 너무 잘한다. 은나특급 찍으러 온 버전이야 지금? 이 버전이 미리 따온 거구나. 내가 주인공. 로샤가 그리고 반모하는데 조건이 있다고 들었어. 각 채널마다 있어. 왜? 반모가 뭐라고 했지? 반말 모드.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려 어떻게 주연아. 반말 모드지. 반말 모드. 반모를 그래서 받는 조건을 그 설명란에 써놨더라고. 아 이거 다 로샤가 쓴 거구나. 어. 반모는 불쏘하신 분, 존경하는 분, 끌리는 분? 그니까, 그치? 나는 끌리는 분.
부분이 대체 뭔가 너무 궁금해. 이게 너무 궁금해. 뭐 어떻게? 이거 좀 올드한데 끌리는. 나 너한테 끌렸어. 약간. 끌리는 분은 뭐야? 끌리는 분은 어떤 분이야? 운명처럼 약간 끌린다. 그걸 어떻게 텍스트만 보고 알아? 약간 말투가 예쁘거나 우와 말투 되게 예쁘시네 막 이렇게. 아. 근데 이런 말 되게 많이 쓰더라고. 누구누구님 존경합니다. 아 존경합니다. 아니 근데 존경은 솔직히 은사님이나 그치 엄청 이제 이 친구들은 그냥 초면에 존경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진짜 사실이야? 어 맞아. 존경 너 남발하는 거 아니야? 약간 좀 과하다고 생각하긴 해 나도. 어허 호시 있다. 그럼 잠깐만 어쩔 TV는 써? 약간 초등학생들이 많이 써. 어쩌라고 TV나 봐 맞아? 응. 아 맞구나. 그리고 개웃기다 댕웃기다 이런 거 안 쓰지? 약간 인터넷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쓰는 거 같아. 쫄지에 또 인터넷 좋아하는 사람만 되게 생겼네. 이거를 잘 쓰려고 노력했던 우리가 좀 구차해지는 것 같아. 마음 아파. 어쩔 TV? 캐스팅을 아까 본인이 다 한다 했잖아. 어. 이거 보고 어떤 가상 캐스팅 우리 좋을지 로샤가 한번 주문 알아? 아니 몰라. 주문. 하긴 08년생이면 주문 2008년에 나왔거든. 태어날 때 나온 거야? 누난 너무 예뻐도 모르겠네. 남자 솔로예요? JYP인 거. 아 박진영 씨! 박진영 씨가 누난 너무 예뻐하면! 나는 별로일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 영상 요거 주제로 하면 어떤 버전이 가능할까? 암흑 같은 걸 주제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암흑 좋아. 암흑? 어두운 나라에서 밝은 나라로 가는 버전 뭐 이런 거나. 오. 오. 그럼 우리 진짜 모바시를 한번 해볼까? 좋아. 너무 기대된다. 다들 언박싱 중. 바나나 냄새나? 응, 바나나 냄새나. 우와, 아 향기가 진짜 좋더라고. 어렸을 때 빵 그 인형 그 냄새네. 아 근데 이거 안 아 이런 게 있어. 지현아 너 손에 열이 많구나. 손에 열이 많구나. 네. 네. 손에 열이 많네. 나 찝찝한 거 진짜 이거 맞는 거 맞지? 어머. 괜찮은데? 괜찮아? 괜찮다잖아. 괜찮은 거 같은데? 그럼 슬라임은 수족 냉증이 하기 좋겠네. 큐야 너 수족 냉증이야? 그런가 봐. 어떻게 그래서 우리 좀 몇 가지 스킬 좀 알려줘봐. 우선은 가장 쉬운 것부터 알려줄게. 알겠어. 이렇게 콕콕콕 찌르는 걸 콕콕이라고 해. 콕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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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거는 꽉꽉이. 이렇게 꽉 누르는 거. 아 되게. 되게 직관적이다. 단순하다. 간단하다. 꽉꽉이. 꽉 눌러주기. 그리고. 그럼 이제부터 좀 어려운 건데. 뒤집기. 이게 뒤집기. 다들 스타일이 다르더라고.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만 뒤집는 게 아니야. 이렇게 약간 슬라임이 모양 예쁘게 나오게? 빵 모양처럼. 이제 밥풍을 하는 건데 이게 바닥 풍선이라고 하지. 우와. 이렇게. 나 밥풍 하고 싶어. 됐다. 돼? 우와! 뭐야? 지현아, 너 집에서 밥만 먹고 슬라임만 하는구나. 나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슬라임들 잘 안 되는 것 같아. 자존심 상했는데? 지금 로샤가? 야, 너 로샤한테 그럼 어떡해. 눈치 챙기자, 지현아. 알았어. 와, 존경합니다. 야, 수연아! 아, 왜? 나 익숙해. 너는 진짜 끌리는 분이라서 반모 가능하겠다. 수연아! 수연이 약간, 약간 근데 근호 오셨다나 이런 데 나오는 애 같다. 예민미가 좀 있네. 예민미가 있어, 예민미가. 나 되게, 그러니까 찝찝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낯설어, 나한테. 이 감촉이. 슬라임이랑 안 맞네. 지금 큐는 엄청 잘하고 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 큐는 이미, 얘들아, 소식 들었어? 새로운 슬라임 들어왔대. 느낌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무슨 스킬 있어? 이건 목걸이라고 하는 건데. 목걸이? 밥풍을 한 다음에 여기를 또 이렇게 하는 거. 막 이렇게. 오오오오오. 계속 그렇게 막 밥풍을 계속 하는 거구나. 나도 잘하고 싶어 저거. 왜 안 붙지? 근데 너무 잘하지. 우와.
목걸이 했어? 아니 안 했어. 유연아, 유연아 너 찜찜한 거 싫어한다더니. 아니야. 손에서 놓치를 못하냐? 못하냐? 근데 이게 왜? 좋다. 좋지, 재밌지. 뭔가 스트레스 풀리는 느낌이야. 그지. 이건 뭐야? 그냥 기포. 그냥 기포. 그냥. 아 이건 스킬 없어? 대단한 스킬이었는데. 그냥 기포. 아 그래서 우리 모버실을 이제 진짜 해보자. 아, 그래. 모버실. 암흑 나라에서 밝은 나라로 가는 버전? 약간 어두운 나라 규칙이 있어. 막 다 어둡게 해야 돼. 밝게 사용하면 안 돼. 이런 것도? 어, 그치. 약간 이런 거 다 검은색으로 해야 되고. 아. 주인공을 누구로 할까? 주인공을 일단 주연이가 영감을 줬으니까 주연이를 한번 요건 거 해보자. 그러면 주연이가 법을 어긴 거야. 법을? 어두운 나라 사람이었는데 법을 어겨서 빛의 나라로 추방된 법을 어겨서 빛의 나라로 추방된 거지. 그럼 나한테 지금 배역을 하나씩 줘. 그러면 제제? 응. 반모잖아! 너 나한테 안 끌리는구나. 제제 나 제제 뭐 하면 좋을까 나는? 구강해. 예 써봐달라. 구강해. 그래 내가 구강할게. 그러면 큐는? 밝은 나라에서 시민. 밝은 나라 시민. 아 어울려. 딱 나다. 나 어두운 나라 시민 할게. 아 오케이. 첫 번째 모버실 암흑나라에서 밝은 나라로 가는 버전. 먼저 안녕하세요 뭐 실시간 켰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안녕하세요 실시간 킨 장미보다 이쁜 로샤입니다. 안녕하세요 로샤입니다. 실시간 켰어요. 실시간 켰다고? 너가 지금 실시간 켰다고 말해. 소영아! 우리 지금 버실 유튜버야. 아 유튜버. 자 갈게요. 시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개성 있어. 구독자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액계 가지고 놀려고 버실을 켰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지금 주연님. 네. 책상 혹시 무슨 색이에요? 개 무서워. 책상이요? 책상 지금 그 회색 대리석이요. 근데 지금 조명 킨 거예요, 방에서? 약간 그냥 형광등 켜져 있는데요. 아, 어두운 나라에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대박. 아, 죄송합니다. 난 구강 제재인이라. 여기에 지금 어두운 나라 국룰을 여겼다는 시민이 있다고 해서 왔네, 마음. 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추방이네! 안 돼! 밝은 나라 이제 추방 된 거예요. 추방이야! 벌써? 추방이 왜 이렇게 빨라? 그럼 밝은 나라 시민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응. 환영합니다. 네, 여기는 밝은 나라입니다. 무슨 일로 여기로 오셨죠? 아, 제가 여기 온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추방을 당했거든요. 근데 갈 곳이 없어서 하루만 머물다 가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버전이 하나 끝난 거야? 네. 끝난 거야? 네. 이렇게 끝난 거야? 초단기. 초단편 소설이야. 아 근데 이러면 되게 더 많이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겠다. 나 그럼 나 100개 가능. 야 너 버실 지금 버실을 지금 만만하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 또 하나 해보자. 다음 모바실은 저희 어떤 거 하면 좋을까요 러샤님? 연애 버전 진짜 많이 올리더라 모바실 버튜버들이. 아 그래? 사실 나 너 좋아해. 너 남친도 생기고 했는데 우리 다 같이 더블데이트 할래? 그치 우리도 망복 많이 했잖아. 그러면 어떤 버전인지 설명해줘 이번 버전. 선배한테 찍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고백 받은 거. 선배한테 찍힌다. 와. 이번엔 제가 실시간을 켜볼게요. 수연아 너가 그럼 날 찍었다가 고백해야 돼. 좋아. 로샤. 왜? 왜? 왜 그렇게 웃는데? 그림이 이상할 것 같아서. 수연아,
잘해보자. 오케이. 자, 안녕하세요. 실시간 켠 장미보다 예쁜 제제입니다. 하이. 안녕. 안녕하세요. 제제님 존경해요. 네, 아, 반모 받을게요, 그럼. 어, 주현님, 퀸님 죄송한데 님들한테서는 저 이제 반모 안 받을 테니까 예의 지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하고 존경하는 제제님. 뭐야, 너 몇 반이야? 1학년 3반입니다. 1학년 3반이라. 그래, 너 내일 학교 끝나고 학교 뒤편으로 와라. 학교 뒤편으로 와라. 무서워. 어떡해. 어떡해. 무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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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 성마음도 읽어야 돼? 성마음 읽어야 방마음이 되는 거야? 그냥 살짝 귓속말처럼. 아! 아! 알겠어.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아, 항상처럼. 스킬이 있어. 알겠어. 아, 넷! 나 아무래도 찍힌 거 같은데. 나 어떡하지? 주현님 왜 그러세요? 제제님한테 예의 없게 굴지 마세요. 전 괜찮아요, 퀸님. 큐? 배터리 12%는 빠져. 배터리 12%는 빠져. 아니, 배터리 차면. 배터리 차별 진짜 해요? 배터리 차별 버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뭐? 핸드폰 배터리. 배터리 얼마 남았는지에 대한 차별이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저전력 모드면 차별 당하는 거야. 그런 버전이 따로. 몰입해. 아, 오케이. 큐. 배터리 12%는 빠져. 난 98%다. 난 98%다.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기요, 배터리 차별하지 마시죠. 다음날, 어느새 또 다음날? 다음날이야? 개빨라, 시점 전환 개빨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실시간 켠 제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제님 존경해요. 어, 퀸님 오늘도 오셨네요. 제제님 걱정돼서 와봤어요. 주현님이랑 별일 없으셨죠? 네, 아직은 전 괜찮아요. 오늘 백신 맞아서 학교 안 갔답니다. 야, 너 오늘 왜 안 나왔냐? 어디서 나타난 거야? 아, 주현님 오셨군요. 죄송해요. 안녕하세요, 쌈 구경하러 왔어요. 로샤님 눈치 챙기세요. 야 제제, 너 아직도 내 반모 안 받을 거냐? 네, 죄송해요. 저는 끌리는 분, 존경하는 분, 불쏘하시는 분만 반모를 받았어요. 그럼 나한테 안 끌린다는 거야? 문특 중 서열 1위 이주연한테? 아, 그게... 그럼 끌리게 해줄게. 나 어제 너한테 첫눈에 반한 것 같아. 나랑 사귀자. 오이, 사겨라. 사겨라. 송마. 송마. 힘드는데 제제님은 내가 4년 전부터 좋아했다고. 좋아요, 선배. 오늘부터 우리 1일이에요. 퇴장. 저렇게 하고 이게 끝나는 거야? 네. 와, 너무 재밌다. 와, 진짜. 큐야, 언제 4년 전부터 좋아했어? 4년 전부터. 야, 너 진짜 지구지순하구나. 난 꾸준해. 야, 너무 재밌다. 이거를 직접 다 쓴 거잖아. 그치. 근데 진짜 잘 쓴 거 같아. 이게 빠져들 수밖에 없게 그치? 써놨어. 매력 있다. 와, 이런 거 재밌는 거 혼자만 했단 말이야? 이제부터 우리랑 같이 해. 우리도 초대해줘. 이거를 손에서 못 놓겠어. 그러니까. 뭐 더 해? 아니면 여기서 모버실 이제 여기까지 해볼까? 주현이가 아이돌 나라의 왕자님이야. 아이돌 나라에? 아이돌 나라에. 아이돌 나라는 막 아이돌들 배출하는 거야. 그러면은 주현이랑 큐가 아이돌 나라 왕자로 가자. 난 이어서. 어, 이어서? 이어서. 데뷔를 해서 활동을 하는데 로샤도 열심히 해서 꿈을 이룬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한 7년 차. 오. 그래서 한 1년 차 때 이제 만난 거지. 우와. 아이돌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 아, 입성. 아, 그러면 내가 구강할게. 그러면 구강해서 로샤를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노라. 우와, 정말요? 그래서 만나서 합동 무대를 하는데 마지막에 웃으면서 하하하 막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동창이어서 반가웠다 그거. 하다가 로샤 운동화가 날아갔는데 어? 어? 계속
많았어. 그래서 했어. 로샤 다시. 아, 로샤 다시 퇴출장에서? 안 돼요. 제 짝꿍이었어요. 자, 그럼 시작해보자. 안녕하세요. 실시간에 킨 장미보다 예쁜 로샤입니다. 안녕, 로샤. 안녕. 안녕, 존경합니다. 얘들아, 그 소식 들었어? 뭔데? 아이돌나라 왕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대. 헐, 진짜? 와, 진짜? 와, 벌써 데뷔 뮤비가 나왔네? 한번 볼까? 그리고. 아이 뭐 메모리. 오! 이제 다음날. 다음날 학교. 아니 너무 좋아. 이번 우리 아이돌 나라에 새로운 국민이 왔다네. 그건 바로 로샤. 와 대박. 제가 아이돌 나라로 들어가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1년 후. 1년 후. 오늘도 고생했다. 다음 무대는 로샤의 무대입니다. 뭐야 지하철역 아니야? 누가 무대를 그렇게 소개해 지금아. 솔로로 데뷔한 거예요? 솔로로 데뷔한 거예요? 야 그 와중에 로샤가 뭐라는 줄 알아? 저 솔로로 데뷔한 거예요? 솔로로 데뷔한 거예요? 아 솔로. 아니면 뭐 외로우면은 내가 같이 해줄 수 있어. 아니 괜찮아요. 솔로로 데뷔했어. 다음 무대는 로샤. 가요계 해성이 나타났다. 로샤의 신곡입니다. 모모씨 난 모두 버전을 실시간으로 만들어. 트로트예요. 로샤가 하다가 이렇게 한 번만 운동화 날려야지. 슈팍. 에이 이 누구야? 나 아이돌 나라 국왕을 뒤통수를 쳐. 이 신발은 모버시라는 로샤의 신발? 아이돌 나라에서 로샤는 추방이네. 안 돼. 그 소식을 들은 왕자들. 그것만은 안 되옵니다. 로샤는 저와 정말 친했던 소꿉친구입니다. 소꿉친구? 소꿉친구는 내가 봐줄 수밖에 없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끝. 이러고 끝나는 그 끝. 재밌네. 아. 재밌다. 아, 미치겠네, 진짜. 뭐 하는 거야? 목걸이. 어우, 왕진주 목걸이네. 시간이 너무 후딱간다. 어떡해. 난 모든 버전을 실시간으로 만들어. 로샤야, 근데 지금 뭐 버시는 잘 알겠어. 그러면은 실제로 애들이랑 하는 거, 노는 거 요새 좀 어린 친구들이 더 하는 게 뭐가 있을까? 실제로 이제 말랑이 거래를 많이 해, 판을 짜서. 말랑이 거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말랑이하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말랑이가 있잖아. 하나의 말랑이 거래판을 이렇게 놓는 거야. 만약에 내 게 너무 좋아. 근데 니가 너무 이상한 걸 제시했어. 구린 걸. 좀 더 넣으라고. 더 달라. 그럼 만약에 둘 다 마음에 들어. 확정. 확정. 근데 아예 파탄하고 싶어. 거래 취소. 거래도 하고 마피아 조직 같다, 그치? 우리도 그럴 줄 알고 우리만의 아이템을 준비해 왔거든. 오. 나 이거 진짜 좋아했는데. 땡기. 나 이거 고수거든. 유형. 이거 알, 이 딱지 알죠? 와 왕땅지. 아 그럼. 죽은 거리는데? 로샤야. 우리 세대 슬라임이야. 맞아. 야 이걸로 김밥 만들었잖아. 맞아. 알지? 말랑이는 또 말랑이 어딨어? 이런 거 말랑이. 만져보고 싶어. 우와. 거래하자. 빨리 거래하자. 너 아마 아주 우리 거 보면 눈이 아주 뒤집어질걸? 잘 생각해보자. 우리 결론 냈어요 어때? 우리 결론 냈어요. 결론 냈어요. 좋아. 이거 알아? 알지. 신데렐라. 알지? 나는 이거 4개 제시할게. 4개? 4개? 나 저거 너무 갖고 싶어. 우리 좀 큰 걸 제시해볼까? 탑블레이드 잘해? 탑블레이드 해볼까? 오랜만에 본다, 야.
안 떨어뜨리면 3, 2, 1, go, shoot, go, shoot.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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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기 전에 3, 2, 1, go, shoot. 3, 2, 1, go, shoot. 슛! 길게 해줘야 돼. 수현아, 너 야, 과몰이 좀 봐. 야! 그래서 딱 이제 하고 이렇게 친구들이랑 이렇게 보는 거지. 맞아. 누가 먼저 넘어지나. 어머 어머 어머. 어때 우리 저 탑블레이드? 구미가 댕기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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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리지. 그래 끌려. 아 아니 근데 더 달라고. 아 우와. 내 소중한 탑블레이드를. 그러면 팝잇 하나 줄게. 오케이. 아 얘들아 우와 우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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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봐 해봐. 우와 대박 대박.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거래하자, 거래. 아, 너무 재밌었어. 어땠어, 주현이랑 큐랑? 앞으로 나도 뭔가 이 Z세대에 끌리지 않을 자신이 생겼어. 그동안 끌려왔나 봐, 많이? 되게 신세계야. 진짜 신문명이야. 우리 때는 야, 그냥 야, 어. 딱지치자 뭐 이렇게 했었는데 야, 콘텐츠 뭐 만들까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사실 큐랑 주현이가 신곡 냈거든. 오,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한번 들어봐야겠네. 그 뭐 왜? 수현아 왜? 반모? 반마? 아 존경합니다? 모버실? 아 모버실 수현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 여러 가지 버전을 했는데 아 모버실에도 한 번만 얘기를 아.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 아, 내가 나중에 더 보이지 모든 버전 더 보이지 모든 버전 실시간에서 만들어볼게. 너무 재밌겠다. 너무 재밌겠다 진짜. 꼭 볼게. 우리 로샤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다고 소원이라고 했대. 어떻게 소원 성취한 기분 어때? 아 너무 나 어떡하지? 왜? 왜? 아 나 진짜 너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아 그래? 네. 아 그래? 근데 그렇다기에는 말을 너무 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내가 느끼고 있는 것 같아. 진짜 응원할게. 우리가 응원할게. 아이돌 나라에서. 추방 안 시킬게. 우리가 계속 잡아줄게. 국왕으로서 너의 안위를 항상 챙길게. 알겠지? 어, 고마워. 그러면 우리 Z세대 나 제제 04년생 제제는 다시 돌아올게. 어떤 주제로 올진 모르겠어. 정말 궁금해지는걸? 다음에 봐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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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티브 여러분 더보이즈 신곡 많이 공유해주세요.